자, 갑자기 오늘 너무 추워졌죠, 그죠? 한파가 막 주의보가 막 여기저기 막 문자가 뜨고 하는데, 아, 떨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 그런 추운 몸에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아주 난로 같이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막에 전기장판 뜨끈하게 깔아주실 분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어서오세요! 여기!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네. 분위기가 뜨겁죠? 네, 네. 너무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는 8개월 만에 와주셨고요. 공개 네. 방송에 또 화성에서 와주셔갖고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가 막 그냥 무대 분위기를 착 휘어잡으시더라고요 아주. 아, 네. 그때는 신곡 발매 전이었고 이제는 살짝 맛보기로 조금만 들려줬었는데 오늘은 그럼 신곡을 네. 좀 제대로 한번 우리가 맛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럼 12월 12일에 첫 겨울 앨범이 나온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이게 근데 이게 볼이 사실 이게 빨개지는 겨울이잖아요. 예. 볼은 사계절 빨개질 수 있죠. 수줍은 사랑 앞에서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제 대다수 예. 가장 큰 확률로 많은 분들이 빨개질 수 있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가장 예. 잘 어울리는 또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자, 네. 김일식 씨께서 볼빨간 사춘기는 새 앨범 나올 때마다 컬투쇼에 나오시네요. 혹시 컬투쇼에 약점 잡힌 게 있다면 조용히 윙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사인을 알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고맙죠. 새 앨범 나올 때마다 컬투쇼 나와주니까. 네, 항상 불려주셔가지고. 불려요? 살짝 윙크를. 불려주셔가지고 불려오시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불려주셔서라고 하면서 윙크를 살짝 해주셨거든요 왼쪽을. 예. 미안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오른팔을 들어주시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전곡이 그럼 두 곡. 아니요, 미니 앨범으로 다섯 곡 다섯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두 개군요. 네네. 중요한 거는 볼빨간 사춘기가 겨울에 내는 첫 번째 앨범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겨울에는 네. 그동안 안 내셨었어요. 네, 좀 시즌곡 같은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좀 욕심도 많이 나고 해서 잘 꺼내질 않은데 겨울을 좀 약간 섭렵해야겠다 그러면서 큰맘 먹고 겨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네. 저는 안정 씨 목소리가 워낙에 겨울에도 어울린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약간 평소에 그냥 그냥 안정신 노래를 들으면 신나고 네.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네. 특히나 이 겨울에 이 캐롤 흰 눈과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안 내셨던 이유가 좋은 음악을 내려고 네.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타이틀곡이 두 개입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욕심쟁이. 우후후. 계속 윙크만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 타이밍 윙크할까 지금. 네. 메인 타이틀곡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스노우볼이라는 곡이고요. 스노우볼. 네, 굉장히 상큼 발랄한 곡이고 이제 반대의 느낌으로 좀 감성적인 발라드로 이제 사랑할 수밖에라는 곡도 타이틀로 같이 정했습니다. 아, 근데 전곡이 네. 지금 안지영 씨 작사 작곡. 네. 다섯 곡 전부. 네. 야, 네, 이 겨울이 더 따뜻해지겠네요. 진정한 싱송라죠. 싱송라이터. 자, 둘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곡이 또 마음이 더 갑니까? 이런 거 뭐 판에 박힌 질문인데 나도 할게요. 네, 스노우볼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랑할 수밖에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 그래? 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두 곡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곡 중에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실 곡은 어느 곡입니까? 아, 두 개 다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한 곡만. 아, 아쉬워. 아, 아쉬워. 뭐 두 곡 중에 한 곡을 아예 정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두 네. 곡을 놓고 뭐 많은 분들 듣고 싶다는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뭐 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저도 아 근데 이제 한 곡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곡 한 번씩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아, 두 곡은 해주시는데 네네 아. 그래서 그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곡은 그렇게 듣고 나머지 한 곡은 여러분 찾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안정 씨? 네, 예. 네. 일단은 그 스노우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뮤직비디오를 네. 삿포로에서 찍었어요. 맞습니다. 네. 눈의 도시 아니에요, 거기가, 그죠? 그럼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 스노우볼이니까 잘 어울려서 삿포로에 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마지막 날까지 눈이 안 와가지고.
아,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앨범이 스노우볼이라서 눈이 필요한데, 아, 11월에 눈이 안 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막 몽골까지 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삿포로에 이제 눈 온다 그래서 갔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눈이 와서 그때 짧게 막 찍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게. 그러면 눈 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그냥 뭐 눈 오는 바닥 같은 데서 막 뛰어놀고 눈 쌓여 있는 데서 네. 쉬다가 와 이게 안 내려도 CG팀이 다 널 죄송합니다. 뮤직비디오가 나가고 있네. 되게 예쁘네요. 진짜 동화처럼 너무 예쁜 느낌이에요. 자, 이 뮤직비디오에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이셨던 우리 지영 씨가 엄청난 네. 댄스 실력을 뽐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라고 쇼? 예? 네? 댄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귀여운 율동 정도인데. 아, 율동 정도? 네. 그럼 뭐 오늘도 라이브 하실 때 좀 보여주십니까? 살짝씩. 완벽한 안무는 아니다. 뭐 흔들흔들 율동 정도다. 네, 안무가 절대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이게 그렇게. 어떤... 네, 그냥 저런 느낌. 그냥 통통 튀는 방방 튀는 저런. 아, 스노우볼이니까. 아, 스노우볼이니까 뛰어댕기는 느낌이구나. 아, 스노우볼이니까. 그러면 챌린지가 저겁니까? 혹시 저 안무를 어떤 안무가분이 짜주신 건가요? 아니 본인 즉흥적으로 뛴 건가요? 즉흥적으로 이제 아. 감독님이 뛰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볼빨간사춘기가 연말에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 네. 366 하나님이 이미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영 씨, 저 연말 콘서트 양일 다 갈 거예요. 잘했죠? 크크크. 연말을 볼사와 함께할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해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날짜가 그러면은 연말이면은 30, 31일 이틀간. 네. 예. 이틀간 합니다. 그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그 되게 평화로운 그 네, 그런 있어요. 전당인데 예, 예, 평화로운, 평화로운 공간이 네. 있어. 거기 엄청 큰데 그게 배치됐어요? 네.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어? 네. 네, 이제 가실 날이 이제 뭐 여러분들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매하셔야지 또 이 노래 안지영 씨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히트곡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샌리스가 뭐 아 부족해요. 막 시간 시간이 부족해. 예. 네. 아, 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럼 보통 콘서트라면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원래 예정된 시간 2시간에서 2시간 반인데 제가 앵콜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3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게스트 없이. 네. 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본인 노래로만 이게 아 그렇게 좀 마르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또 그런 에너지가 다 나오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르기닌을 좀 많이 먹겠죠. 아르기닌을 예, 많이 먹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저는 그 앨범을 11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곡이 없어서 저희 노래 한 곡 부르고 다 남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랑한다. 예, 그거 하나 불러요. 그거 하나. 네. 예, 예. 일단은 그 조금 제가 볼빨간 사춘기 자랑을 좀 하자면 자랑을 해줘요. 제가 자랑 샌리스트 쌀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한지 3시간도 부족하다. 네, 한국 음원 차트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1억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보통 굉장히 잘 된 곡들을 9개나 됩니다. 아 와 그럼 9억이에요? 9억 야, 부럽다. 하나만 주지 나. 아, 와 야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게 IUC, BTS, 트와이스 다음이 이야. 바로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한국 한국 나올 때마다 소름 끼치겠어요. 전주 들을 때마다. 네. 네. 자 이제 입으로 넘어가서 빨리 스노우볼 라이브 들어봐야죠. 저희는 입으로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걸두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스타일쇼 걸투쇼. 자, 뒷사지 걸투쇼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와. 자, 9919님이 볼빨간 사춘기 실제로 보니까 완전 예뻐요. 저 중학교 때 별명이 볼빨이었답니다. 자, 방청 중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9919님.
자, 안 빨갛신데 지금 보니까. 예, 마이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완전 실제로 보니까 이쁘시다고. 지금 중학교 때면은 지금 지금 볼빨간 사춘기가 데뷔하기 한참 전이, 전에 이야기인 그죠? 것 같은데. 네, 95년도에 중학생이었어요. 95년도에 중학생.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94년도에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중학생이었겠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왜 볼이 빨갰어요? 네, 여름이건 겨울이건 뛰면 볼이 항상 빨개서. 아, 그런 친구들 있어. 맞아. 칠판에다가 빨간 분필로 이렇게 그려놓고 볼은 항상 빨간 분필로 볼빨이라고 친구들이 적어줬었어요. 아, 근데 예. 볼빨간 사춘기가 이렇게 딱 가수가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와, 본인이 중학생 때랑 좀 사춘기 때랑 좀 다릅니까? 네. 지영 씨가 저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네. 볼빨간 네? 사춘기가 볼빨에게. 볼빨. 볼빨에게. 이거 뭐예요? 왜? 뭔데? 읽어주세요. 사료요? 사료! 사료입니다. 말 그대로 사료예요. 사료. 사료. 우리 반려견. 강아지나 뭐. 강아지 있어요. 뭉치. 그러니까 네. 뭉치한테 주면 돼요. 뭉치. 뭉치 사료. 뭉치한테 드리거나 뭉치가 안 먹는다 그러면 뭐 결혼하셨나요? 네. 네, 그 남편이 술 먹고 개가 됐을 때 네네. 그때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993 하나님. 저는 별명이 볼찜이었어요. 각종 별, 그 볼 얘기가 계속 오네요. 볼, 볼에 관련된 얘기가 네. 계속 있었는데. 볼찜. 자, 이제 우리가 여유 있게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입으로 네. 이제 라이브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노우볼 라이브를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무대를 좀 보실까요? 너무 기대돼. 네, 일단 노래 시작할 때 그 귀여운 실수를 잠깐 하면서 본인의 볼을 빨갛게 하려고 일부러 아 본인의 네. 볼을 예열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하신 네. 거군요. 박건우 씨, 네. 안지영 씨 본인이 작사하신 거 맞죠? 이제 이거는 뭐죠? 확인하는 건가요? 그냥? 아니 이제 본인 작사했는데 이제 살짝 까먹으니까 아 그렇게 일하신 거죠. 네, 3661님 역시 우리 가수 가사 잘 까먹는 거 보니 우리 가수 맞아요. 웃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히트곡이 있고 본인 노래가 많겠습니까. 네. 네. 콘서트 할 때 보면 대부분 프롬프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까먹잖아요. 원래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아. 근데 이게 엄청 까먹는 게 아니라 이제 1절, 2절 가사를 뭐 1절을 부른다던가 그러시, 그런 그렇지. 것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잘 까먹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팬분들은 또 그 조금 틀린 것도 다 알아채시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네네네. 네. 너무 완벽하게 하는 모습보다는 또 그럼 실수를 해주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예. 네. 자, 김영숙 씨. 이 날씨, 이 계절, 이 감성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저 복권 사야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김영숙 씨가 목소리가 딱 이럴 것 같아요. 최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줘요. 8197님 네, 이건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네, 8197님 음색 여신 마치 스노우볼 안에서 눈을 맞는 듯한 느낌이네요. 너무 좋아요. 스노우볼 안에서 눈을 맞는 듯한 7987님 목소리 달달 그 자체 스노우볼 제목도 달달한 느낌이에요. 겨울 연금 곡 될 것 같아요. 아, 이분 남자인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아까 그 부산에 눈이 온다고 문자를 보내신 분 때문에 지금 막 부산에 눈이 엄청 논란이 지금 아니 장난 아닙니다. 9072님께서 눈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부산에 계신 분들 문자를 엄청 보내주십니다. 8692님 부산 눈 온 데가 어딘겨?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눈 티끌도 안 내리는데 네, 네. 0708님 부산에 눈이 온다고? 북구엔 안 와요. 1728님 부산 어이가 눈이 올까요? 부산 기장은 햇볕이 쨍쨍하네. 예. 어느 지역에서 온 거죠? 예, 9072님 예, 어디서 오시는지 좀 내려주세요. 다른 문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문자 지금 못 보고 있어갖고요. 네. 네. 그 지영 씨가 경북 영주 분이시죠? 네. 아 영주.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영주 그 네. 친구들이랑 그거 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었죠. 경북 영주 사투리가 그 약간 니껴 뭐 니더 이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라 저거라. 저거라. 뭐라? 뭐야 이거 하지 않아요? 뭐요? 여 들어가는 거 하죠. 아, 여 들어가는 거 그쵸? 있죠. 뭐, 네. 야 이거.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경상도에 인생이야. 아 제가, 제가. 북한이래요. 강원도래요. 일단 죄송해요. 자, 박미경 씨께서 아, 지영 씨 아까 보는 라디오 노래 부를 때 보셨던 모양인데 바지 어디 거냐고 물어보네요. 네 너무 예쁘다고. 네 바지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어 이따가 알려주시면 박미경 씨께 직접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양산 907님 눈 오는 데가 양산이랍니다. 부산, 아. 부산 옆에가 양산이죠. 양산. 양산 양산. 네. 어 1785님 아까 부산 연산동 쪽에 살짝 흩날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먼지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모양이에요. 눈 같지 않은 눈. 그래도 부산 분들은 눈이 너무 안 오니까 뭐가 살짝 흩날리기만 해도 눈이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350님 요것도 지영씨께서 좀 읽어주세요. 아 예전에 저희 회사팀이 지영님 방음부스 설치해드렸어요. 그때 스케줄 너무 바쁘셔서 매니저님 통해서 영상통화로만 뵀었는데 너무 행복했고 지영님께서 정말 좋다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했어요. 이번 앨범 들으며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그 부스에서 늘 좋은 곡 작업 부탁드려요.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다가 집 안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놨어요. 와 집이 그럼 규모가 좀 있겠네요. 아니요 조그만해요. 그냥 방 그냥 저기 방 정도. 아 네 방 하나에다가 이제 부스를 만들어놓고 네, 아예 이제 그 안에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아, 그 방 안에 또 방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방을 하는. 주로 언제 작업을 많이 하세요? 새벽에 아니 밤에? 네 밤에서 새벽. 그때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나와서 또 그 스튜디오 나와서. 네, TV 보고. 좀, TV 보고 주무시고. 네. 아, 자, 이분한테 선물 하나 뽑아드리자고 네. 하네요. 네. 자, 방 부스 작업 해드렸던. 네. 방음 작업 해드렸던 이분.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 곡도 거기서 썼어요. 예. 뿌듯하시겠다. 아, 왜 저는 자꾸 사료가 나오죠? 아, 이 사료, 이 사료.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아, 이분도. 아유 잘 쓰실 거예요 뭔가 강아지가 네. 없으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뭐 네네네 배고플 때 본인이 먹어도 네네 술 취한 채로 우유에 말면 또 코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영 씨 집에 있는 거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잘 밖에 안 나가요. 작업 안 하면 뭐해요 그러면 집에서? 술 마시고 오 그래요? 어떤 술을 좋아하십니까? 뭐, 저요? 저는 종목을 이제 소주 혼자? 저도 소주 판대요. 아 정말? 아. 집에서 혼술을 소주 이렇게 아니면 이제 불러요 집으로 친구들을 아, 나는 안 나갈 테니 와라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네 왜 안 좋아해요? 귀찮아요 그냥? 피곤해요 돌아다니는 게?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돌아다니면 막 사람 듣고 구경하고 막 그러면서 재미나는 거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전혀 집순이구나 집순. 네 와 MBTI가 그럼 I?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와 요즘 MZ들 웬만하면 다 해보는데. 뭔가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먼저 보고 그래서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 하긴 뭐 MBTI에 나를 가둘 필요는 없죠. 맞아요. 네. 이게 또 정확한 게 남이 보는 MBTI가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제가 균디를 보면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한 게 더 맞을 사람들이 수 있대요. 본인이 적으면서 네. 난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자기 그게 본인이 판단할 때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 MBTI가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자 문자 빨리 읽으래요. 화났대요. 네. 정예린님이 올해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멕시코 칸쿤 다녀왔는데 거기 식당에서 다른 K-POP 일절 없이 볼빨간 사춘기 노래만 나오더라고요.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와 감사합니다. 멕시코 칸쿤에까지 칸쿤 울려 퍼지는 우리 볼사의 노래. 자, 이분도 선물 뽑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달아 3,4,6가 나올지 3,4,6면 네, 3,4,6가 나올지 이건 역사죠.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저 흔들었잖아요. 여기 사료밖에 없어. 아니 뭔 소리야. 아 진짜 사료야? 아니, 진짜 사료야? 와 사료야. 오 3,4,6 아, 제가 뽑아볼게요. 네. 그냥 뽑아볼게요. 사료 넣고 사료 넣고 사료 넣고 넣고 그냥 돌려서 이렇게 뽑습니다. 빨대 빨대 사료가 낫잖아. 봐봐 내가 한번 뽑아볼게. 사료가 세 번 연달아 나온 경우 없었어요. 나는 백화점 상품권이 나왔어. 봐봐 그렇지만 당신은 삼사료. 자, 두 번째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오늘 해주실 거예요? 네, 별 보러 갈래라는 곡. 와, 그렇죠.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삼사료의 기운을 담아서. 네. 저희가 드리는 사료가 좋은 사료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맛있게 먹을 걸로 사료 되옵니다. 반려견이요. 아니, 지영 씨가 진짜로 지금 이렇게 봐도 되게 날씬하고 여린 몸매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 3시간 동안 이렇게 잘 버티고 노래를 하시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 그래 거기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몇 개월을 다 에너지를 네네 쏟으시는구나. 아. 다시 이제 콘서트 끝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죠. 아 그러네요. 네. 집콘 집콘 집콘. 이렇게. 네 여러분 별보러 갈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별보러 갈래 이렇게 외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습 한번 시켜봐요. 연습 한번 네? 시켜봐요. 아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뭐라고? 뽀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no beer 지소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re all of my songs 어떤 별에 가장 좋은 향야 네 소리 띄고 내게 말해 뭐라고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 듣고 웃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쏟아져 내려 Kansas City Star They call it a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yeah. 그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It starts off a name Maybe you got a funny I know You got my star Every day night 매일 같은 얘기 No fella no 졸린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re all of my songs 어떤 별에 가장 좋은 향야 네 소리 띄고 내게 말해 뭐라고 We drive away 어느새 마친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모래 위에 누워서 저 별을 다 세보다가 아름다워 나 까먹었다 네, 저 별에 담아서 We fall in lov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아,
자, 오늘 콘서트 준비로 이제 한창이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컬투쇼를 찾아서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시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늘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반겨서 너무 기쁘고. 아, 오늘 정말 3사료 인상적이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의 가사 까먹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네.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예. 다음 앨범 그 타이틀곡을 밥 주러 갈래는 어떻게 사료. 사료를 세 번을 뽑으셨기 때문에 사료 주러. 자, 31일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아주 평화스러운 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안지영 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연 대박 나세요. 파이팅. 저희 3, 4부로 갑니다. 에러, 에러, 에러.